오케이, 관제후 단어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Bad luck. Bad luck. Bad luck. Bad luck.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기. 응? 기. 무엇이니까 그래서 요거 뜻은 운이고요. Bad의 뜻은 불. 불? 예, 예, 뭐 나쁜 이런 뜻이죠. 나쁜 운이니까 그걸 보고 불운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bad는 무슨 시예요? 어떤 시고 luck은 무슨 시예요? 이름 시죠. 오케이. Bad luck. 계속해서 i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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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읽어볼까요? into the room. into the room은 무슨 뜻일까요? 집 안에. 그 방이죠. into the house입니까? 그 방 안으로 라는 뜻이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주네요. 앞제비시라고 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녀석. the room은 그 방이란 뜻이고 이건 무슨 시덩어리예요? 어떤 시덩어리?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 방. 뭐라고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이게 어떤 시겠습니까? 그럼 무슨 시예요? 무엇인지 물어보면 제우야 이거 무엇이니? 펜. 무슨 시야? 그래 무엇 누구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이름 시라니까요. 이름 시 앞에 앞제비 시를 쓰면 원래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는데 무엇이란 이렇게 합쳐지면 무엇이란 질문이 아니고 언제 또는 어디 이런 질문이 바뀝니다. It's time to 뒤에는 하다시가 꼭 와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오케이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It's time to eat breakfast. 이건 무슨 뜻일까요? 아침 먹을 시간이다고요?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뭐 얘기한 적 있는데 it의 뜻은 먹다고요? 그러면 무슨 시고요? 하다시 앞에 to가 붙으면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네, 오케이 그래서 원래 먹다였는데 to it은 먹는 것 또 아 그래요? 이거 ing 붙인 건가 봐요? 하다시에 ing 붙인 게 먹는 것, 먹는 중인 이란 두 가지 뜻이고요. 먹는 중인 먹는 것 먹기 위하여 그렇지 먹기 위하여 먹기 위한 먹어서 그렇지 아이고 이게 3이고 4가 먹어서 그 중에서 지금 it's time to 할 때 얘는 이 네 가지 뜻 중에서 먹기 위한 그래서 to 뒤에 하다시 요렇게 오면 어떤 시 덩어리입니다. 어떤 시가 뒤에서 앞으로 꾸며서 시간이 되었다 it's time 뜻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라는 뜻인데 시간은 시간인데 어떤 시간 뭐뭐 하기 위한 시간이 되었다 이런 표현할 때 it's time to 를 씁니다. 학교 가다는 뭐죠? 학교 가다? 고스쿨. 고스쿨입니까? 그럼 학교 갈 시간 됐습니다 라는 표현은? it's time to school. 오케이 내가 to 뒤에 무슨 시 와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학교 갈 시간이다 라는 표현은? it's time to go to school. 자러 가다는 뭐였더라? 기억 안 납니까? go to bed라고 많이 했는데 자러 가기 위한 시간이다? it's time to go to bed.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get up. 오케이 get up 에서 get은 무슨 시? 하다시죠. get up의 뜻이 뭐였어? 일어나다 였으니까 get이 하다시고 이 안에 지금은 do가 들어있고요. 만약에 does가 들어가면 get up이 될 거고요. 오케이.
Where's. Where's. Where's 뒤에는 반드시 암만 길어봤자 뭐 할 수 있는 애가 와야 되냐 하면 Where's가 뭐의 줄임말이니까 Where is. Where is의 줄임말이니까 여기에는 암만 길어봤자 어? 얘가 비동사고요. Is랑 같이 쓰는 녀석이 세 개 있지 않나요? 암만 길어봤자 He나 또는 She나 또는 그래서 여러 개 여기 올 수 있어 없어? 여러 개 올 수 있죠. Where's books? 이렇게 할 수 있죠? 할 수 있을 리가 있냐? Books는 암만 길어봤자 뭔데? Books 남자예요? 여자예요? 응? 하나예요? 너 지금 is 뭔지 모르는구나. is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어떤 뭐 사물이나 사람이나 또는 어떤 동물 하나를 it이라고 하고요. books가 어떻게 it이 됩니까? 어? it이 될 수 있는 건 a book 또는 the book 이런 게 it이 될 수 있죠. books면 암만 길어봤자 뭐예요? 그래. 근데 books가 여기 어떻게 옵니까? books는 암만 길어봤자 day인데 is랑 day랑 같이 쓰냐? 한 개가 와야 된다고요. 여기에 is가 있기 때문에 뭐뭐 한 개가 있다 라는 표현은 뭐라고 했었어요 전에? 뭐뭐 한 개가 있습니다. 뭐뭐 여러 개가 있습니다. 바로 지지난 시간에 했다. 뭐 나에 대한 뭐 많은 이야기가 있다 이런 거 할 때 설명 다 했지 않나요? There are. 어? There are가 뭔데? There are 뜻이 뭔데? 뭐가 있다. 예, 한 개가 있다고 할 때 써요? 여러 개가 있다고 할 때 써요? 여러 개들이 있다. 어? 왜냐하면 are니까 뭐가 한 개가 있다고 하고 싶을 때는 뭐라고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There are. 어? There are야 그것도? There are. 뭐뭐 한 개가 있다고 할 때는 there is 해야 된다고 안 그랬어요? 왜 뭐 한 개가 있다고 할 때는 왜 there is를 써야 돼요? is랑 같이 쓰는 게 뭐예요? It. 몇 개 있어요? 세 개. 뭐? He, she, it. He, she, it의 공통점은? 공통점은?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거 한 개 어? 그래서 뭐 한 개 있다고 할 땐 there is를 써야 된다고요. 어 참네. 그럼 where is는 한 개가 어디 있니? 라고 물을 때 쓰는 거고요. 여러 개가 어디 있는지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봐야 돼요? 어? 여러 개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싶을 때는 뭐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들 어딨니? Where are they? Where are they? 그 사람들 어딨니? 그 사람들 어딨니? 그 사람들 어딨니? Where are the people? The people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They. 그 사람들이라며. 그 책들 어딨니? Where are the books? 어, 그 책들이라 했는데? 그 책은 어디 있니? Where are the... 그 책 어디 있니? Where is the book? Where are는 뭐 where are야 where is지. The book 안만 길어봤자. It. 그러니까 그 책 한 권이 어디 있는지 물어볼 때는 where is고요. The book은 그 책이란 뜻이고 the books는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그러니까 그 책들 어딨니 물어볼 때는 where is가 아니고 where are 써야 된다고요. 오케이. 그 다음 13 3은 뭐예요? 3 13의 뜻은 13 30은? 30 베스킨 라빈스 31할 때 30, 30이죠.
바로 나오네요. 30 Have a test. Okay, 그래서 테스트의 뜻은 테스트의 뜻은 하나의 시 이니까 무슨 시고 이름 시고 have는 무슨 시 하다 시고요. 뭐라고요? Number. Okay, 3, 13, 30 전부 다 number 안에 속하는 거고요. Number. Dollar. 응? 잘 기억이 안 납니까? 혹시 기억 안 나나요? 오이 욕심이 기억이 안 난다. Mirror. Okay, 지난번 할 때도 미러 나온 적 있었어. 거울 속에 있는 나 자신이 뭐였더라? 거울 속에 있는 나 자신이 뭐였더라? 바로 어제 했던 거였죠? I can see myself in the mirror. Okay. 이거 어떤 시가 길어져서 뒤로 간다 이런 얘기 할 때 설명했습니다. 아이고야 이러면 안 되는데. Mirror. Okay. 사인 오브. 그러면 사인 오브 이거 읽어 볼까요? Sign of rain. 무슨 뜻일까? 사인 오브의 뜻이 뭐였어요? 응용이 잘한데 재우가 보면 사인 오브의 뜻이 뭐였어요? 뭐뭐의 징조였죠. 그럼 rain의 뜻이 뭐야? 그러면 여기다가 이러면 될 거 아니야. 비가 내릴 징조. 비가 내릴 징조에는 뭐가 있어요? 새가 하늘 높이 날던 새가 땅 가까이에 난다든지 아니요 뭐 갑자기 구름이 많이 낀다든지 이런 것들이 sign of rain이겠지. 그러면 이것도 읽어보세요. sign of rain. 이건 무슨 뜻일까요? 불운의 징조겠죠. 불운의 징조. 우리 미신 같은 거 보면 미신 중에 뭐 거울이 깨지면 뭐 서양 사람들 미신 중에 뭐 거울이 깨지면 뭐 7년 동안 재수가 없다 이런 걸 보고 sign of bad luck이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떤 sign of bad luck이 있나요? 사람 이름을 무슨 색깔로 쓰면 안 된대요. 빨간색으로 쓰면 안 된다. 이런 게 sign of bad luck이라고요. 아직 생각 안 나나요? 언더. 오케이 그러면 읽어볼까요? Under the bed 무슨 뜻이에요? 그 침대 아래.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오케이
야, 내 양말 어디 있어? 침대 밑에 있어. 어디 있다고? 어디? 침대 밑에 있다고. 응?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고 한다? 앞잡. 앞잡이 씨. 앞잡이. 더 배드의 뜻은? 그친. 무슨 씨? 어떤 씨? 뭐 물어보면 다 어떤 씨야? 그 침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데? 어디? 어디야 그 침대가? 응? 아니, 무엇인지 물어보면 이거 무엇이니 물어보면 뭐 가르쳐줘요? 응. 이름 가르쳐준다니까? 어? 자 우리 지금 단어 하면서 언더도 앞제비씨 위앞에 앞제비씨 하나 더 만나봤는데 누구였더라? 오늘 단어 하면서 앞제비씨 이거 말고도 만나본 거 있는데 뭐가 있었나요? 읽어보세요. 이런 애들 무엇 그 방 어디 그 방 안으로 무엇 그 침대 어디 그 침대 밑에 앞제비씨 뒤에는 무슨 씨 와요? 이름씨 이름씨 와서 이름씨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앞제비씨 붙으면 어디 또는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준다. 언제가 되는 것도 한번 볼까? 읽어보세요. In the morning. In the morning. 무슨 뜻이에요? 그 아침. 아침에 란 뜻으로 재우가 처음 만나는 거 아닙니다. 아침에 란 뜻이고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언제. 오케이. 앞제비 씨 붙었네요. 이거는 그 아침 또는 아침이란 뜻이고 아침이란 뜻이니까 무엇 아침 언제 아침에 펜스 펜 뭐? 펜스 아니요 펜시가 아니고 펜스인데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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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시? 펜시면 이렇게 쓸 것 같은데 펜스 fence. I'll 이라고 발음합니다. 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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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will은 무슨 씨? 양념 씨. 양념 씨 뒤에는 하다 씨가 원래 모습대로 사용되어야만 한다. bro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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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oken 무슨 시죠? 하다시 뜻이 뭐였어요? 고치. 응? 아니 깨지.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생각하고 대답해. 뜻을 생각하면 무슨 시인지 찾을 수 있어. broken. fail the test. fail the test. fail the test. 이렇게 나뉠 거고요. the test의 뜻은 그 시험이니까 무슨 시 덩어리? 이름시 이름시 덩어리고 그럼 fail의 뜻은? 망치다 망치다 하니까 무슨 시? 하다시 하다시 fail the test fail fail 오케이 그래서 틀렸는 거 알아내서 오세요.